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의 첫 사진은 주일 김님의 아침바다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김님은 참 집요하세요. 아침바다 사진을 올리셨는데 넉장의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계 다른 형태의 사진, 그냥 하나의 주제가 있고 아침바다가 있으면 아침바다를 넉장 각계 다른 표현을 해서 올리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사실상 비슷한 사진이에요. 세 번째 다르고 네 번째 달라요. 이렇게 표현해서 넉장을 올려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얘기가 함축미가 있고 또 증폭할 수 있는 이야기의 여건이 확립이 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넉장을 올려주세요. 각계 다른 사진 넉장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넉장으로 얘기를 꾸며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1번, 2번 사진은 토톨로지지만 3번 사진, 4번 사진은 아주 좋은 사진을 올리셨다. 아주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1번, 2번 사진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시선. 유현형님의 사진입니다. 고양이가 등장하나 봐요. 아이고, 요런 귀여워라. 아,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네요. 죄송합니다. 아,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아이고, 귀여운 놈. 그죠? 요즘 반려견들 귀엽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키우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멀리, 저도 월요일 날은 부산에서 사진 집단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매달 월요일 날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선프라자에서 330호에서 오전 11시 반, 저녁 7시에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은 서울서 합니다. 서울서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서울 가면 수요일 날 부산을 와요. 그럼 하루 안 본다고 사실상 2, 3일 못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너무 반갑다고 뭐 어떻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이쁠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혼자 외롭게 집을 지키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너무 이쁩니다. 15장 정도로 한번 강아지를 표현해 보세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거. 이정환님, 문무대왕놈. 사진의 느낌이 달라요. 첫 장부터. 예, 예. 오, 좋아요, 좋아요. 넉장이 각기 다른 사진이죠? 그죠? 표현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무대왕릉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동해에 용왕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진을 오늘 보았습니다. 15장으로 다시 한번 출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야 영식임님. 흑백으로 오랜만에 트라이를 하셨네요. 네, 사진은 시간이죠. 시간을 찍는 것이죠. 시간을 배워내는 거잖아요. 그죠? 영식임님은 혹시 칼라의 임팩트가 혹시 강해요. 칼라를 아주 잘 다루시니까 칼라의 임팩트가 강하신데 흑백도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약간 멀려서 보통은 클로즈업에서 많이 찍으시는데 오늘은 먼 곳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구성적인 사진으로 잘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범수김님. 오늘은 사진이 좀 양이 많아요. 세 분 정도가 탈곡을 해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키스. 캬, 길거리 키스.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이고 길거리 키스 해보고 싶지만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드럽게 하는 그런 사진이네요. 리동훈님 새벽. 리동훈님은 사진을 한 장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야기가 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또는 시 같은 사진 넉 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진님 네팔 계문록. 아 네팔에 전체적인 풍광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는 학생들이 나오고 놀고 있는 아이가 나오고 다리를 걷는 사람. 아, 이거 좋아요. 이분 사진 좋네요. 아이고, 이거는 석장을 이렇게 달아서 표현하시고. 에, 네팔 트레킹 다녀오셨습니까? 포카라입니까? 포카라의 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 사진 좋으세요. 예, 아, 저 멀리. 예, 이게 어딘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어딘지. 예, 좋습니다. 사진 참 잘 구성하셨네요. 네, 영진님 사진 좋습니다. 아, 정말 좋은 사진을 찍으시고 안목도 좋으시고 편집도 잘하셨어요. 그죠? 예, 사진이 볼거리가 참 많아요.
꼭 네팔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저는 네팔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낳은 아들과 딸은 아니고 우연히 촬영 갔다가 초등학생 되는 애들이 비 맞는 처마 밑에 있길래 걔들을 촬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법정 스님의 인도 기행이라는 책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고 있어요. 걔들도 다 성년이 되었죠. 대학도 졸업하고.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딸과 아들들이 보고 싶네요. 오늘 좋은 사진 영진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울산입니다. 아, 사진을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비가 왔다. 무슨 비가 왔을까? 비 오는 날에 하루를 촬영하셨습니다. 예, 놀이기구가 울산에도 있나 봐요. 반영과 함께. 예, 반영 여기와 이게 너무 멀죠? 그죠?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시각적으로 너무 멀어요. 여기 비어 있어서. 한번 좋은 사진이고 사진도 깔끔하게 잘 찍으시는 분이네요. 오늘 처음 올리신 분 같아요. 이분이 제갈림 사진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또 한번 회원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호박 선생님, 코로나 그리고 우리 코로나 참 무섭죠.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코로나인데 사진이 흑백 사진도 정말 좋으십니다. 칼라 사진만 좋은 게 아니라 흑백 사진도 너무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넉장 올리지 마시고 15장으로 계속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진을 개선해 나가는 그리고 또 편집을 해서 책을 묶는 어떤 준비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 청님, 칼라 사진 좋네요. 칼라를 정말 잘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아, 봄의 느낌도 차분히 다가오고 사람들의 뒷모습이 좀 안타깝네요. 그죠? 아, 사진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나오면 사람들의 사진은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사진이다. 그냥 지금 보여주시는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줬어도 좋은 사진이 되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고님, 사라진다는 것. 숲속에 들어가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인생이 쓰러지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것을 제대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세 분, 적장 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넉장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 넉장 내셨네요. 거목들. 우리의 삶이 그대로 숲이죠.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라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호님 사진 한장 올리시면 안 되고요. 넉장을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있도록 올려주셔야 됩니다. 성기성님 수덕사의 사진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덕숭산, 수덕사네요. 덕숭산이군요. 수덕사가 있는 곳이. 네, 건강. 아, 이 보십시오. 기아에 다 자기 이름을 쓴 것들을 이렇게 이름이 다 보인다, 그죠? 처마 밑에. 이 사진도 괜찮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천왕이 찍혀 있고, 오케이. 아, 사진을 심플하게 잘 찍으셨어요. 표현도 깔끔하고, 그러고 대단히 공격력이 있어요. 이거 임팩트라 그러는데, 대단히 사진이 쾅쾅 하고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를 생각할 게 하지 않고, 바로 가슴속으로 바로 들어오는 훌륭한 사진을 찍으셨다고 생각됩니다. 할머니, 오랜 지병을 앓다가, 아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불편하셨네. 아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따님이 우시나 봐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나. 정말 사진 좋네요. 이거는 반드시 15장을 다시 묶어서 추라이 하십시오. 이거는 책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섭님. 위에도 성기섭님이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윤태영님, 도리 말하기를 도리 가라사대. 도리 가라사대. 도리 가라사대. 돌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찍으셨군요. 돌의 용도에 대하여 촬영을 하셨습니다. 재밌죠? 재밌긴 하지만 좀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미태 선생님. 아, 골목 도시인 부산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여전해요. 우리 반미태 선생님 열정과 사진이 좋아요. 가끔 가다가 수작도 내시고, 수작을 자주 내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리버리한 사진도 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맨날 좋은 사진을 찍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은하사에 빛이 있습니다. 조현기 선생님. 빛 들어오는 은하사. 아, 좋네요.
예, 아침 햇살. 햇살이 정말 기분 좋은 햇살이 들어오는군요. 예,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떡져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죠? 역시 좋습니다. 훌륭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명승님, 사물, 아, 너 무심시도 가는구나. 아, 사물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핀트가 맞지 않고요.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기본적으로 핀트가 맞고 카메라를 흔들지 않는 것은 익숙하시게 자기한테 철저하게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포커스가 맞았네요. 요 일대에. 근데 약간 흔들리셨어요. 카메라를 안 흔들고 찍는 게 중요한데 이거 다 흔들었습니다. 사진을. 이거는 흔들지 않았어요. 여기 포커스도 정확하게 맞고. 이거는 포커스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에 기와장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거를 조금 숙련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명숙님, 이 사진이 만약에 솜털이 하나하나, 올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고 손을 떨지 않았다면 좋은 사진이 되었을 겁니다. 일부러 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기초적인 기능을 좀 익히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수상 선생님의 사진. 아이고, 밤에 열심히 찍으시네요. 사진 찍을 시간에 밤밖에 없는가 봐요. 밤에 아이들이 노는 전혀 화각을 바꾸지 않으시고 앉아서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게으르기 짝이 없게 사진을 찍으신 유수상 선생님의 사진은 여러분 보셨습니다. 송영근님, 봄의 햇살에 따라 산으로 향합니다. 예, 영춘합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름이 있는데 제가 저희 꽃가루에 저게 있어요. 알레르기가. 꽃두 종류. 각계 다른 사진을 넉 장을 찍으셔서 올리시면 좀더 저희가 볼거리가 많아지는 사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볼거리가 없잖아요. 같은 사진 두장 이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주님, 가을의 어느 날 옛날 얘기인가 봐요. 사진 찍으시러 같이 가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이고, 가을 들녘에, 아이, 가을 그러니까 벌써 을신년시로 오시는군요. 봄을 좀 기다리고, 창창한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 사진. 이 사진이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소름 끼치듯이 움츠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진이 좋다는 거죠, 그죠? 이 희일님의, 첫 번째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뭘 만드시나? 찰떡 만드시나? 쑥떡도 만드시는 것 같고. 아, 야, 이분 명인이시구나. 그죠? 정확하게 이분이 하시는 것들을 사진으로 제대로 찍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순서죠. 일하는 순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물건이 나온다는 순서를 찍으신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이분의 정신이 담기는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신을 담으려 그러면 또 촬영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촬영 스타일을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진지해 가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신가 하는 것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킴님, 문득 간지러운 흉터처럼. 이번 사진 참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사진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다른 분 보고는 사진 떨지 말라 그러고 이분 보고는 떨어서 재밌다고 하면 너무 우습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떠는 것과 떨고 싶지 않은데 떠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분 사진 재밌어요. 일관성 있잖아요. 톤의 일관성, 느낌의 일관성. 그죠? 더 보십시오. 빨리 보여드릴게요. 톤과 느낌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색도 정확하게 자기가 유지하는 톤을 유지하고 있어요. 밝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대단히 일상에 있는 것들을 찍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정말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엮으면 사진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송이님, 라다크의 이름. 아, 라다크. 앙리카르띠의 브레송처럼 50mm 단렌즈 하나만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 조송이님의 사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야,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 좀 자르시든지 크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찍을 때좀 이게 다 보이는 100% 시야율에서 카메라라면 보시면서 찍으시는 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 골목길. 이거 한국 분 같아요. 그죠? 예. 아, 사진 좋아요. 표준 렌즈 하나로.
그러니까 렌즈가 뭐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표준 렌즈 하나로 거기에 걸맞는 사진을 찍으시면 되거든요. 조성희님은 50mm 단렌즈 하나로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숙제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숙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잘 찍는 것을 찍어서 사진 숙제를 내시는 게 좋죠. 우리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수업을 합니다. 충무로 비움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청강 오셔도 좋아요. 어서서 같이 수업 들으시면 대단히 반겨 드립니다. 사진이 왜안 나올까요? 네. 근무를 주일김님께서 찍으셨습니다. 더 플라자. 너무 건물을 착하게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카메라를 반듯하게 세워서 조금 밤에 아름다운 색상에 빠져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김원택,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좋아요. 사진이 조금 더, 좀 어중간하잖아요. 좀더잘 찍혔으면 좋겠다는. 이 사진 참 좋네요. 이 사진도 좋고요. 이 사진도 좋아요. 좀 밋밋하죠? 네, 이런 거를 버닝을 해서 사진을 그림을 만드셔야죠. 여기도 차라리 차 실내를 전부터 버닝하셔서 검게 만드시고 흑백의 콘트라스트를 주시는 게 사진을 잘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진 잘 찍는다. 오,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하면 생각나는 게 델리트잖아요. 델리트, 지우기, 그죠? 네. 메모리 카드는 언제 데리트 될지 모른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형 씨께서 사진을 보냈어요. 이분은 김형님 이름이 형님 되셔가지고 제가 항상 김형 씨라고 부르는 분이옵시다. 비움. 사진 좋아요, 이분도. 이분도 충분히 자기 세계를 추구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비움 갤러리라고 충무로 앞에서 사진 특강을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김형님은 시간 되시면 아마 USB에 사진 담아서 한번 청강하러 오십시오. 저랑 같이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아니면 여기다가 15장의 사진을 올리시면서 저와 함께 책 만드는 궁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임기런님, 기장 해변길. 사진 좋아요. 전화기를 찍으셨나요? 이분은 뭔 카메라와 상관없어요. 뭘 돌려도 들고 있어도 좋은 사진을 찍으시는 분. 이미 안목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안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뭘 찍어도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진 좋습니다, 이분. 이분도 자기가 걸어 다니는 해변의 것들을 15장으로 줄여서 사진을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개인전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진전 하는 데 빠지지 마시고 자신의 사진을 책으로 묶는 그런 형태의 활동으로 좀더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거는 효남님, 변효남님. 오, 무슨 행위예술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길거리 예술가들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예, 사진 느낌 있어요. 사진을 되게 쉽게 찍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만 쉽게 찍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편하다 이런 거죠. 사진을 보기에 편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옵시다. 윤상진님, 파괴적 복원. 이거 사진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아티스틱한 작업을 하셨는데 재밌어요. 좀더 진지하게 이 작업에 매몰되어서 진지하게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본 사진이네요. 보아오지 못한 특별한 느낌의 사진이니까 자기 세계를 추구하면서 자기 주장을 확인이 하는 게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숙님, 볕 좋은 날. 아이고, 사진 착하게 찍으신다. 제가 첫 자신을 보고 사진을 착하게 찍으신다 하는 것은 포토샵이 이미 안돼 있다는 거예요. 후보정이 안돼 있다는 거거든요. 후보정을 하셔야 돼요. 사진은 찍는 게 반, 후보정이 반. 후보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복성님, 공항 주변에 살고 계십니까? 공항 주변에 사진 찍는 사람이 많구만요. 에어 캐나다. 어우. 저도 어릴 때 공항 옆에서 저기
남태평양 섬나라에 가가지고 공항 뒤에서 제트기가 뜨려고 그러는데 사진 찍으러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안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나는 그 제트 바람이 사람을 날려보낼 정도의 파워인데 내가 아무 겁도 없이 그 뒤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광경이죠. 경찰이 와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어요. 360 공항 주변에서 오로지 비행기 착륙 장면만을 촬영해 모여있는 110여 명의 사람들과 합사해 나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어디예요? 부산은 아닌 것 같고. 서울입니까? 아, 외국입니까? 외국? 캐나다? 캐네디언? 예. 서범주님, 파주 임진각. 예, 임진각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군요. 임진각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임진각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나는 임진각을 이렇게 보았다. 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걸 재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예, 어머니. 예, 내 어머니만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애처롭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복기 번스님. 복기 번스님 사인도 좋아요. 오, 상고대가. 좀더 이런데 아름다운 예민들이 걸었으면 좋겠네요. 사진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필립손님, 고요일을 끼면 또 하루가 시작이다. 바다 뉴저지 사진 좋아요. 뉴저지. 아, 톤이 달라요, 선생님. 이 사진의 톤과 이 사진의 톤이 달라요. 같이 맞추셔야 돼요. 아, 사진 좋네요. 아,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어디에 서야 될지, 자신이 어디에 서서 셔터를 눌러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셔터를 찍은 거예요. 정말 사진 좋습니다. 그냥 일반인들 요 위에 올라가서 바다 이거만 찍거든요. 이 뭐라고, 오메가만 찍으실 텐데, 그 주위 풍광까지 넣어서 제대로 사진을 찍으셨네요. 크, 사진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흑백 사진, 멋진 사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5장 꾸며보세요. 필립손 선생님. 영송 선생님, 맨하탄 스트리트포터를 찍으러 나가셨다가, 맨하탄 스트리트포터는 못 찍고, 맨하탄만 찍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찍기가 참 어렵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루면 사람들이 내가 사진을 찍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만큼 카메라가 몸에 숙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맨하탄의 이런저런 광경들을 보셨습니다. 아, 이렇게 찍어낸 게 좋네요. 이게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까? 좋네요. 예. 사람이면 사람, 스트릿이면 스트릿. 이걸 잘 섞어서 사진을 편집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한쪽으로 몰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네, 조금 더, 잘, 제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 건물, 하나 사람, 하나 건물, 하나 사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현우님의 남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 남산 참 가보면, 석상이 엄청나게 많죠. 아, 이게 그냥 바위도 다 석불, 부처님, 이렇게 다 보이는군요. 지금 보니까. 돌의 무게감도 제대로 표현하셨어요. 후보정도 제대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명한 마야의 불상이죠. 이야, 이 바위팀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오케이. 너무 하이라이트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가라앉혀도 될것 같은데, 하이라이트가 너무 날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좋아요. 사진 좋습니다. 부처님, 예? 돌 사이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 나무 도도하네요. 응? 저 천년 풍파를 이기고 견디고 살아있는 저 도도한 나무. 좋아요. 아, 이분 좋습니다, 사진. 예. 남산에, 이거는 이미 무슨 선생님이신가 찍으셨어요. 권현우 선생님도 그분과는 다른 형태의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남산이라고 하는 남산의 불상들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종호 선생님께서 또 사진을 올리셨어요. 이번 사진이야 뭐 좋은데 소개되시고 하는 충분히 좋은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노스 아메리카, 리상 솔라노 현장의 기억, 현장의 기억이라 건설하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아, 예. 아주 디자인적인 사진, 기가 막힌 사진. 색깔도 잘 어울리셔요, 이분이. 아, 부성도 좋으세요. 네,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아, 사진 같아요, 느낌이. 아, 사진 좋습니다. 이분은 현장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그림이 된다는 걸 많이 보시고 깨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진 잘 보았습니다. Memories of Sight. 윤상진님, 안녕하세요. 하노이 스케치입니다. 하노이에서 스케치를 하신 사진이에요. 아, 현장의 느낌이 나네요. 이거 포커스가 어디 갔어요? 포커스가 없어요. 카메라 뜨셨어요. 그죠? 선이 떨렸습니다. 하노이의 느낌. 이건 어차피 떠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켰는데. 아이고, 강아지 귀여워라. 바람에 눈을 개슴츠레 감고 있네요. 아빠의 마음이죠, 그죠? 아이고, 빠질까 싶어서. 포토샵 조금 더 하셔야 되겠어요. 하다가 만든 느낌이에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아빠란 것만. 이런 사진 참잘 찍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아빠와 아이가 드러나잖아요. 의자도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도 저희들을 웃게 하는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좀 익히셔야 돼요. 이런 촬영법은. 아하, 좋아요. 아, 이분 사진 좋으시다. 이런 사진 좋아요. 네. 아, 윤상진님 사진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스케치. 아, 본인이 정했어요. 이 하노이 스케치라고. 자신의 사진에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아마 하노이 스케치를 넘어서 훨씬 좋은 사진, 좋은 제목을 찾으시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킴님, 비프. 아, 벌써 비프 시작할 때 됐나요? 아직 멀었잖아요? 이게 벌써 작년에 했던 것들을 찍으신 거예요? 예, 비프 광장을 찍으셨네요. 비프를 찍으신 게 아니고, 비프 광장. 좋은 사진 잘 보았습니다. 야경 사진이다, 그죠? 일종의. 그걸 깔끔하게 잘 해석하셨어요. 현준님, 박현준님의 사진입니다. 마코토. 마코토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참마음이라는 것에 진심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딜까요? 잘 찍으셨어요. 여기도 사진 재밌네요. 아하. 사진 재밌게 잘 찍으시네요. 홍콩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홍콩 같기도 한데 이 사진 참 느낌 있고 좋아요. AIA 보험회사 광고도 들어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부산은 골목 도시이다. 또 반미태 선생님께서 촬영을 하신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하, 보십시오. 전봇대. 그냥 난립한 전봇대와 물통. 그죠? 이 가려져 있는 끈으로 이렇게 가려놨네. 들어오지 마시오. 화장실의 흔적들. 참. 그죠? 집이 하나 쓰러지는 것은 한 인생이 쓰러지는 것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좋은 사진 잘 보았습니다. 예, 덕수김님은 산 사진을 참 즐겨 찍으세요. 맨날 산을 타시나 봐요. 이야, 이런 세계의 호수를 간간이 보죠. 네. 이런 세계 호수는 석회암이 많은 곳에 가면 이런 세계 호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정말 청명, 정말 기가 막힌 색깔을 띠고 있어요. 물 색깔이 그냥 뭐 투명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분 좋은 사진을 보여주신 덕수 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바람 심히 불던 날 범수 김님이네요. 이번에는 또 덕수 김님이 아니시고, 아가지게. 덕수김님 맞죠? 범수김님. 아, 이분들은 이렇게 범수, 덕수 이렇게 보내시는군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아, 바람 불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셨군요. 인생 자체가 바람 아닙니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죠. 번호표. 번호표. 빵 타는 것도 번호표, 마스크 사는 것도 번호표, 뭐, 이 아저씨는 마스크를 끼고 있고, 게임하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진짜 없음. 요즘의 세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죠? 한흥수님께서는 도시의 아이들.
도시 아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전화기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찍으셨어요. 사진, 요 사진들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장을 고르셔야 돼요. 좀 그러면서 도시 아이들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넉장 찍은 것을 올리시지 마시고, 요넉장 중에 가장 좋은 사진 한 장과 또 전화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아예 다른 아이들 사진. 그렇게 해서 각기 만들어서 넉 장을 올리시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죠. 복기 번스님. 상고대. 좋습니다. 그죠? 라이트 톤도 그렇고, 전체적인 화면의 톤들이 다 구성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톤을 만들어내는 거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연옥님, 영혼이 머물던 곳, 영혼이 어디에 머물까요? 쭈삣쭈삣한 그 담벼락에 머무는 것입니까? 이게 저기 머무는군요. 영혼이 어디에 머물까? 시선이 가는 곳이다, 그죠? 그죠? 시선이 간다는 것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진, 재밌는 사진 잘 보았습니다. 기천, 홍기천님. 홍기천님의 사진 볼까요? 이거 사람도 별로 없는, 이거 어디예요? 말 타고 달리고. 아주 멋진 곳이네요. 택시도 있고. 이건 어딜까요? 궁금합니다. 기원 한번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지만 그 죽음을 이겨낸 생명들은 새로이 부여돼 생명의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꽃피운다. 그죠? 아주 사진이 근사한 사진. 이 사진 참 좋네요. 안목이 대단히 넓어요. 이런 유형의 집들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이렇게 제목이 한번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하시게 하시네요. 홍기천님이 또 보내셨습니다. 역시, 이거 같은 사진일까요? 같은 사진을 보내셨나 봐요. 두분 보내셨네요. 오늘도 견딘다. 영진최님. 어디를 가든 처지와 상황은 다를지도 사람들은 오늘 견디며 살고 있다. 그렇죠. 이 사진 참 구성 좋아요. 해보세요. 사람이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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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음이 높낮이가 정말 그림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소인가요? 소가 있는 거가 봐요. 인도인 것 같습니다. 인도 좋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쁜 미모의 여성도 등장하시고. 사진이 참 좋아요. 잘 찍으세요. 되게 관찰력이 있으시고, 사진을 찍는데 덤벙거리지 않으시고 아주 차분하게 화각을 만들어서 찍으시는 분 같습니다. 영진채님,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지난번에 본 사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 밑에, 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500인 500인 전 올해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합니다. 그와 관련한 것들 또는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을. 그래서 사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카톡방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밑에 다요 밑으로 보면 영상 밑에 정보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